안녕하세요. 컴전남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2월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애인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합니다. 이제 잡설은 그만두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메인보드 그 품질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Z390 메인보드 10만원대부터 30만원까지 그 뒤에 걸 올려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어차피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30만원부터 가장 비싼 라인까지 비교를 하려고 들고 나왔어요. 저번에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거를 약간 더 추가해뒀거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이제 전원부를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대 순으로 제가 정리를 해뒀고요. 저번에는 뒤죽박죽이 돼 있어서 보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격대 순으로 해뒀어요. 그리고 광고 페이지 숫자와 이제 실제 페이지 숫자. 이 실제 페이지 숫자는 딴 게 아니라 이제 CPU에 들어가는 전원만 치는 거예요. CPU 공급.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용한 컨트롤러랑 캐피시터, 모스펫. 이 모든 종류를 다 이제 체크를 해 왔어요. 일일이 검색을 해서요. 그리고 이더넷 칩셋과 마찬가지로 오디오 칩셋. 각 메인보드의 특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뒀고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제가 봐드릴게요. 일단 첫번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월 25일자 다나와 가격 기준으로 올려둔 거예요. 요건 매일매일 약간씩 변경은 있으니까 대충 이 정도 가격대 차이가 난다고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또 수입사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메인보드가 특히 아수스 같은 경우는 수입사가 무려 4군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격대가 조금씩 달라요. 아마 코에 제일 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진짜 수입사가 두 개인가 그렇고 수입사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으니까 가격대는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조금씩 다릅니다. 자, 광고 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요 ITX 미니보드인 에즈라커 팬텀 게이밍 ITX 요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전부 다 10페이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는 충분히 넉넉한 거죠. 하긴 뭐 30만원대 메인보드인데 전원부 어느정도 신경을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광고 페이지가 실제 CPU에 할당되는 페이지는 아니에요. 기타 칩셋 페이지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페이지 숫자는 이 두번째 거 보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읊어드리자면은 프로 그러니까 MSI Z390 게이밍 프로 카본 같은 경우에는 10페이지에요 더블러를 장착해서 더블러 칩셋 장착해서 10페이지로 만들어 쓰고요. 타이치 같은 경우에도 10페이지, 어로스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12페이지. 기가바이트가 요새 전원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예. ITX 보드인 그 팬텀 게이밍 ITX 같은 경우에는 더블러를 쓰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딸랑 5페이지입니다. 뭐 광고는 7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2페이지는 메모리 활동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메모리가 오버클럭이 매우 잘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해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쿨엔조이에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요 메인보드가 메모리 오버클럭이 잘 된다고 합니다. 아수스 로그스트릭스 I와 E는 동일한 8페이지를 사용했는데요. 다른 보드에 비교하면 조금 처지는 게 사실이죠. 네. 팬텀 게이밍 9이나 뭐 요 타이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 아니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이치와 완전히 동일한 전원부에서 똑같은 10페이지에요. 더블러 칩셋도 동일한 IR3598 더블러를 사용했고요. 마찬가지로 어로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어로스 울트라랑 똑같이 12페이지입니다. 다만 더블러 칩셋은 다른 걸 사용했습니다. 이거 뭐 3598이나 3599나 비슷한 칩셋이긴 한데 여튼 형식번호 뒤에 하나만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더블러 사용해서 12페이지가 되었고요. MSI 에이스 같은 경우에도 12페이지고 기가바이트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12페이지예요. 마스터랑 전원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품질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부품은 거의 똑같은 걸 썼더라고요. 이거 뭐 타이치 얼티메이트도 부품 그냥 타이치랑 똑같은 걸 썼기 때문에 전원부 품질 똑같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게 또 안타까운 게 막시무스 그 최강의 오버클럭 메인보드라는 막시무스 라인들이 이게 다 8페이지예요.
더블렛 칩셋은 똑같은 걸 쓰긴 했는데 아무래도 예 조금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죠. 타사랑 비교했을 때 페이지가 두 개에서 네 개 정도가 부족한 편이라서 8페이지 썼던 히어로 코드 포뮬러는 약간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가장 비싼 막시무스 익스트림 9은 10페이지입니다. 더블렛 칩셋은 히어로부터 익스트림까지 전부 다 동일한 걸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막시무스가 최강의 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 이유죠. 갓나이크라든지 아니면은 어로스 익스트림이라는 진짜 최강의 메인보드들이 나타났습니다. 요 두 제품은 16페이지예요 더블로 칩셋은 동일한 걸 사용했지만 네 익스트림과 동일한 걸 썼는 게 그 어로스 익스트림이고요. 그리고 갓나이크는 요 타이치랑 동일한 더블로 썼습니다. 여튼 어쨌든 얘들이 CPU에 들어가는 게 둘 다 16페이지로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진하게 칠해뒀어요. 보시면 대체적으로 기가바이트께 좀 더 CPU 페이지에 같은 가격일 때 신경을 좀 더 썼었고 그리고 최상위 라인 두 개는 16페이지까지 사용을 했다. 막시무스는 가격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 막시무스 뿐만 아니라 스틱스 라인도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정도가 이제 페이지 수에 대한 결론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컨트롤러로 넘어가겠습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컨트롤하는 페이지 숫자에서 이제 모스펫의 가용 전류량을 곱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최대 가용 전류량이 나와요. 네. 이걸로도 어느 정도 전원부 품질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제품을 쓴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보시면 회사를 가리지 않고요. 여기 에즈락이나 아니면 뭐 기가바이트, MSI, 예, 뭐 세 가지 종류의 회사가 동일한 컨트롤러 썼더라고요. 이 컨트롤러가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가봐요. 왜냐하면 최상위 제품도 똑같은 컨트롤러 사용했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컨트롤러 똑같은 칩셋의 컨트롤러라도 컨트롤러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8페이지 몰빵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6페이지 더하기 2 아니면 5페이지 더하기 3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중간 라이업 정도는 5페이지나 6페이지로 해서 이 똑같은 컨트롤러를 5페이지를 할당하거나 6페이지 할당하고 더블로를 대해서 10페이지 12페이지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최상위 라인업은 이 컨트롤러의 모든 컨트롤러 CPU 페이지에 할당을 해서 8페이지를 두고 이제 더블러를 붙여서 16페이지로 만들어 썼더라고요. 일단 이 빨간색 칠해졌던 컨트롤러는 최상위 제품에도 들어간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컨트롤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노란색으로 칠해둔 거는 사실 컨트롤러 스펙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아수스에서 리마킹을 했는 건지 검색에도 나오지 않는 제품이더라고요. 보통 데이터시터가 구글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제품이라서 좋은 컨트롤러인지 나쁜 컨트롤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막시무스 라인에 들어가는 컨트롤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그나마 좋은 게 아닐까 싶어서 노란색으로 칠해뒀어요. 기가바이트 오로스 울트라나 이제 팬텀 게이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막시급은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노란색을 칠해뒀고요. 뭐 어떻게 보든 확실하게 한 단계 처지는 스트릭스 I나 스트릭스 E 라인은 녹색으로 칠해뒀어요. 근데 이거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 옆에 걸 봐주세요. 제가 뭐 460A, 400A 이렇게 표시를 다 해뒀죠. 이게 페이지 숫자와 이제 MOSFET 가용량을 곱하기를 해서 수치를 내놓은 겁니다. 이게 높을수록 좋아요. 보시면은 요 MOSFET을 가용량이 좀 낮은 거 썼던 제품들은 페이지 숫자가 많아도 아쉽게도 최대 가용 전류량은 좀 낮게 나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400은 넘는 편이고요. 300대 나오는 제품이 몇 개 없거든요. 이거 ITX 보드라서 페이지 숫자가 적은 Z390 팬텀 게이밍 ITX 보드 요 제품하고 똑같은 ITX 보드인 그 Z390i 스트릭스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300대인 게 웃기게도 스트릭스 Z390 E라인 요것도 360이더라고요 30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수스는 스트릭스 중간 라인은 사실 좀 가격만큼의 성능을 못 발휘하는 것 같아요. 물론 20만원대일 때는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F라인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같은 20만원대는 그렇게 페이지 숫자가 높거나 이거 가용 전류량이 높은 제품이 없었어요. 20만원대는 괜찮은데 30만원대 E라인 이거 사는 거는 조금 추천 안 하고 싶어요. 35만원짜리 치고는 전원부 품질이나 컨트롤러나 모든 게 다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대충 보고 넘어가시고 다만 엄청나게 높게 쓰는 제품이 몇 개 있어요. 당연히 최상위 라인업 요 세 종류는 600 이상을 사용합니다.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600A 그리고 어럭스 익스트림, 막시무스 익스트림은 600, 어럭스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960, 갓나이크는 960. 이 두 제품은 진짜 웬만한 메인보드 두 배 이상의 최대 가용 전류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전원부 스펙이 빵빵하면은 오버클럭을 하더라도 온도가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들이 괜히 뭐 갓이다 최고의 제품이다 오버클럭 잘 된다는 거는 딴 이유가 없습니다. 전원 품질이 확실하게 다른 것보다 좋습니다. 대충 그렇게 보고 컨트롤러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캐피시터를 말씀드릴게요. 캐피시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스텀 캐피시터라고 MSI는 리마킹을 했는지 이제 스펙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회사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흰 딱으로 넘겨놨어요.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고요. 캐피시터는 보시면은 에즈락이 가장 좋은 거 씁니다. 에즈락이 12,000시간짜리 니치콘 거 쓰는데 가장 품질이 좋고 비싼 제품 써요. 뭐 요새 캐피시터가 다 품질이 제법 좋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적혀있는 스펙 자체가 높은 제품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가격대에 비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쓴다는 거니까 칭찬해줄 만하죠. 역시 가성비의 에즈락입니다. 두 번째, 만 시간대 쓰는 제품들이 좀 있는데요. 만 시간대 쓰는 게 이제 기가바이트 뭐 마스터 라인이라든지 울트라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다 만 시간대 쓰고 있습니다. 막시머스 히어로 이상급들 있죠. 요 제품들도 전부 다 만 시간짜리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좋은 캐피시터고 뭐 12,000시간이나 만짜리는 품질상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똑같은 치콘 거기기도 하고요. 이건 105도 기준입니다. 그 작동시간이.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갓나이크만 유일하게 파나소닉 탄탈륨 제품의 캐피시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데 일반 그 알미늄 캐피시터보다 탄탈륨 캐피시터가 그 품질이 좀 더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파나소닉 거 탄탈륨 캐피시터를 썼던 갓나이크가 캐피시터에서는 가장 좋은 걸 사용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드린 말씀이 있는데 로그스틱스 I라인과 E라인은 MIL사의 5,000시간짜리 딴 제품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저렴한 캐피시터를 사용했다. 이게 30만짜리 메인보드인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튼 좀 그렇습니다. 예. 이래서 아수스 중가 라인을 쓸 바에는 무조건 막시무스로 넘어가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방문해봤던 손님들은 알 거예요. 제가 왜 스트릭스는 괜찮냐고 물어보면은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가격대에 다른 회사보다는 뭐 전원부라든지 아니면 캐피시터라든지 심지어 모스펫까지 좀 낮은 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스펫에서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30만원대 메인보드인데 이거 모스펫을 피팍 모스펫 그러니까 그 좀 뭐 신형 모스펫이긴 한데 요새 다 통합형으로 쓰거든요. DR모스 아니면 다이렉트 모스라든지 드라이버 모스 이런 종류로 쓰는데 웃기게도 요새는 이제 신형이라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모스펫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제품이 그 모스펫을 쓰고 있는데요. MSI 게이밍 프로 카본 30만원대인데
예, 싸구려 모스펫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이걸 사용했고요. 아수스 로그스틱스 Z300 E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 모스펫 쓰고 있어요. 피팍. 거기다가 MSI는 이제 좀 더 비싼 30만 후반대 에이스 제품에도 똑같은 피팍 모스펫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전기제 특성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통합 모스펫에 비교할 정도는 안 해요. 확실히 이거 품질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렴한 제품 쓴 거죠. 예, 그거 생각하시고 사실 요 제품 3개는 오버클럭 생각하신다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들이 발열이 약간 높은 편이에요. 예, DR 모스보다는 확실하게 발열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요 세 제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빨간색 치는 놈들은 예, 똑같은 DR 모스급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전류 가용량이 높은 제품들을 쓴 놈들이에요. 예, 보시면 60A급 제품 썼더라고요. 이런 높은 걸 사용하면은 이제 똑같은 전류를 흘렸을 때 당연히 그 로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예, 좀 더 안정성이 높아지고 하고 발열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용량 높은 거 쓰는 게 사실 좋긴 좋은 거 맞아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간색 칠해놓는 게 다 60급이라서 괜찮은 것 같고요. 예, 팬텀 게이밍이 오버클럭이 잘 된다는 거는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모스펫이 요 가격대에서는 유일하게 60A급 쓰고 있어요. 물론 페이지 숫자가 좀 적긴 하지만 그걸 모스펫 좋은 거 쓰면서 그 상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클럭이 좀 잘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모스펫에 제가 Z170 막시급이라고 적어놨는 요 제품들 있잖아요. 이거 Z170, Z270, 170, 270 두 군데서 막시급이 사용했던 MOSFET 썼는데 NEX 패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DR MOS급이랑 맞먹는 MOSFET이라서 품질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다만 아쉽게도 이건 스펙상 용량이 40A급이에요 효율은 높은 편인데 최대 전류량은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요 사용했는 제품들이 이제 에즈락 제품들이에요. 에즈락 제품 보면은 이제 팬텀 게이밍이라든지 타이치라든지 타이치 얼티메이트라든지 요 세 제품이 그 모스펫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이거 팬텀 게이밍 ITX랑 다른 모스펫을 사용한 이유는 충분히 넉넉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요 정도의 품질인 걸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거 나쁘다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우리 Z170, Z270 막시무스 오버클럭 해보셨잖아요. 뭐 전원 온도도 그럭저럭 봐줄만하고 오버도 잘 되는 편에 속했어요. 품질 자체는 가용 전류량이 좀 적더라도 괜찮은 제품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뒀어요. 용량이 좀 적더라도. 그 밑에 급으로는 이제 DR 모스를 사용했는데 40A급을 사용한 제품들 녹색으로 칠해놓은 게 3개가 있습니다. 스틱스는 빠지지가 않는데 스틱스 Z390 I급 요 제품이 45만페어짜리 사용했고요. DR-MOS급 그리고 기가바이트 마스터랑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요 제품이 전원부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40A급 MOSFET을 사용했습니다. IR3553요. 이것도 뭐 품질 자체는 그래도 통합 MOSFET이니까 괜찮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튼 제가 보기에는 요 구형 모스펫 썼는 요 세 제품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제품을 쓴다면은 요 빨간색 칠해두는 거야. 근데 이 빨간색 칠해둔 세 제품은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부품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60만원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시무스 익스트림이라든지 아니면 오로스 익스트림이라든지 갓나이크라든지. 네, 대체적으로 이제 가액에 맞는 부품 품질을 가졌다고 보면 돼요. 모스펫은 요 세 제품을 제외하거든요. 이제 이들의 칩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부분 똑같은 칩셋을 쓰고 있어요. 인텔 i219-v 칩셋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게 1기가급 기가랜이거든요. 기가비트 랜일까요 아마. 근데 쭉 늘려보시면은 제가 뭐 듀얼랜이라 표기해놓는 것들일 거예요. 요 듀얼랜은 1기가급 랜이랑 2기가급 i211 칩셋을 이용한 듀얼랜이에요. 타이치 보드가 그렇게 쓰고 있고요. 이거 타이치 보드와 그 타이치
얼티메이트 보드의 큰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가 그 아니면 타이치 그 타이치 보드랑 비슷한 품질 전원부 품질은 똑같지만 팬텀 게이밍 9 요 세 보드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이거 이더넷 칩셋이 달라요. 그냥 타이치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4.2 지원하고요. 그리고 2기가 랜 그 무선 랜을 지원을 하는데 요 팬텀 게이밍부터는 2기가 랜이 아니라 2.5기가 랜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칩셋이 달라요. 예, 리얼텍 8225 칩셋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2.5기가 그 칩셋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최대 지원하는 인터넷 속도가 좀 더 높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타이치 그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기가급 기가랜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AQC107이라는 칩셋인데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딴 차이보다 이제 무선 램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유선 램 품질 그 블루투스 품질의 차이가 납니다. 요 세 제품은 나머지는 뭐 거의 동일하다 보면 되고요. 여기 지금 초록색을 칠해놓은 거 세 개는 설명해 드렸죠. 이제 킬러랜이라는 게 있어요. 킬러랜이 예전에는 E2200 칩셋을 썼는데 지금은 2500 칩셋을 쓰더라고요. 이게 뭐 품질상으로 인텔 뭐 i219 칩셋보다 월등히 좋느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 최대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이 나오는데 킬러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옵션으로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이 좀 더 인터넷 그 자원을 많이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부하가 뭐 내가 뭐 다운받고 있고 게임도 하고 있으면은 게임에 렉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다운받는데 쪽에 막 자원이 몰빵이 돼서요. 예, 그것을 쪽 그 설정으로 옮겨줄 수가 있어요. 게임에 좀 더 중점을 준다든지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버그가 좀 있다는 평이 있어요. 저도 버그를 본 적이 있고요. 뭐 속도가 제 속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요.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킬러를 대부분 유저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넘어가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솔직히 킬러랜 달렸는 제품 별로 안 좋아하는 편에 속해요. 갓나이크 이 킬러랜 두 개나 썼더라고요. 뭐 좀 다르겠지만 프로그램도 좀 더 다듬고 어찌됐든 킬러랜은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 노란색 칠해둔 거는 107 칩셋이 아니라 AQC111 칩셋 썼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107은 10기가급인데 요거는 5기가급 듀얼랜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플러스로 붙여놓은 거거나 듀얼랜으로 갈로 쳐놓은 거는 다 듀얼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해놨거나 아니면은 색칠 안 해놨더라도 듀얼랜으로 해뒀는 것들은 다 듀얼랜이라서 램포트가 서로 하나 고장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유지해줄 수 있는 장점일 거예요. 아니면은 랜선을 두 개 꽂았으면은 좀 더 인터넷 속도에 안정성이 주어지는 랜들이에요. 여튼 이 제품들은 색칠되어 있는 쪽들이 보통 좋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드릴 말이 없어요. 다 똑같은 거 써요. 이건 뭐 슈프림 FX나 리얼텍 뭐 1220이나 사실상 품질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 똑같은 거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디오는 30만원급쯤 되면은 오디오 칩셋 품질에는 전부 다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각각 메인보드의 제가 특징을 대충 알려드리자면 제가 MSI께 MSI는 진짜 갓나이크 빼고는 쓰면 안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매도하는 것 같긴 한데 보시면 전원부 품질이 아까 지금 괄로 쳐서 해놨는데 예, 피팝 모스펫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부 품질이 떨어져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버클럭 생각하신다면은 MSI 중가에는 일단 패스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타이치 같은 경우에는 불투 4.2와 2기가급 랜 무선 랜을 다 지원하고요. 오로스 같은 경우에도 울트라는 불투 5.0을 지원해요. 4.2보다 좋은 거죠. 이 최신 버전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에즈락 팬텀 게이밍 라인급들이 램오버가 정말 잘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4500까지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뭐 삼성램으로 4300까지 오버했다는 유저가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품질이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4500까지 지원 안 하는 보드가 많고요. 4300까지 지원하던가 그래요. 오버클럭을 비교적 초창기 바이오스 버전이 메모리 오버가 좀 잘 안 먹힌다고 합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기가바이트는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고쳐줬을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버전에는 좀 램 오버가 안 된다. 물론 CPU 오버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뭐 i부터는 스트릭스 Z390i 라든지 아니면은 팬텀 게이밍 ITX 요 두 제품은 둘 다 미니보드입니다. ITX 사이즈 보드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제품 다 이제 무선랜을 지원을 해요. 불트 5.0 지원하는 제품이 아수스가 전원 품질은 구린데 이런 거는 잘 해놨더라고요. 무선랜이라든지 불트 5.0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옵션이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예. 팬텀 게이밍 9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치랑 전원부고 뭐고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데 이제 2.5기가 랜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거 하나만 달라요. 무선랜 품질도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러스 마스터는 이거 이슈가 있었어요. F7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 업데이트 하면은 버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버클럭이 기존 설정 값을 안 먹힌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F7 바이오스는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러스 마스터 제품은요. 요 제품부터도 이제 듀얼랜은 지원 안 하지만 무슨랜을 지원하기 시작해요. 기가바이트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요겼던 거지만 킬러랜 쓴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피팍 모스펫도 사용했다. 아, 뭐 커스텀 캐피시터라고 캐피시터 스펙도 안 적어놓고 MSI 참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요건 또 넘어갈게요. 요 기가바이트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디자이너 맞나? 하여튼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썬더볼트 지원 단자가 위에 마스터보다 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썬더볼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USB 뭐 3.0 이상의 속도를 보여주는 예, 그 타입인데 이거 지원 단자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애플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썬더볼트 지원 단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 쓰기에 여러 개 꽂아 쓰기에 참 좋은 제품이죠. 작업하라고 만들어둔 것 같아요. 이 메인보드는 그 디자인 작업 같은 거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장점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마스터급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타이치 얼티메이트인데 무려 10기가 기가랜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그다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5.0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기본 타이치보다는 이제 주변 기기 쪽에 좀 더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나머지 뭐 전원부나 이런 품질은 똑같으니까 나는 뭐 이런 거 안 쓴다 싶으시면은 그냥 타이치 사셔도 될 것 같아요. 히어로급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히어로급의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텍 네 군데 수입사가 있는데 인텍계 제일 싸요. 그리고 이것도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M2 슬롯 있죠. 우리가 요새 SSD 얄부리한 거 박는 그 슬롯 있잖아요. 그 슬롯에 나사가 잘 안 풀리고요. 그리고 나사 산 마모가 그 나사 머리 부분이나 그런 쪽이 마모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빼고는 딱히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막시무스 코드는 히어로랑 뭐가 다르냐면은 히어로랑 거의 비슷해요. 전원부고 뭐고 다 똑같아요. 뭐 확장 포트도 거의 똑같은데 여기 아머가 추가됐어요. 아머가 뭐냐면은 메인보드 부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메인보드 윗면에 전체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으로 아머라고 추가를 해놨어요. 겉으로 봤을 땐 참 보기 좋아요. 대신 뭐 발열 해소종에는 솔직한 말로 그냥 뚫려있는 히어로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아머 라인 그 코드 라인부터 무선랜하고 불트 5.0을 지원합니다. 요 히어로에는 없는 거예요. 무선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뮬러는 거기서 또 뭐가 추가됐냐? 순행 자켓이 기본적으로 장착됐어요. 전원부에 보시면은 이제 순행 제품을 꽂을 수 있는 홀이 두 개 뚫려 있고요. 전원부 방열판에요.
이거는 그냥 방열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수냉 자켓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대가 제법 비싸졌어요. 여기서부터도 무선랜 이제 듀얼랜도 지원하고요. 듀얼랜 5기가급도 지원합니다. 부트 5.0도 지원하고 네 여러가지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코드 살 바에는 포뮬러 삽니다. 근데 이거 전원부가 히어로랑 다 똑같으니까 오버클럭 생각한다면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가려면 익스트림급 가는게 맞겠죠. 익스트림9도 똑같이 듀얼랜 5기가급 예, 요 칩셋을 이용해서 5기가급을 지원하고요. 불트 5.0도 지원합니다. 무선랜은 지원을 안했던 것 같아요. 다만 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그냥 ATX가 아니라 EATX라서 옆으로 약간 더 커요. 그래서 장착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다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요 메인보드부터는. 요 메인보드 뒤에 거는 다 똑같아요. 사이즈가 좀 더 커집니다. 자, 이제 오로스 엑스트림으로 넘어왔는데요. 기가바이트의 최상위 메인보드죠. 초기 바이오스가 메모리 오버가 힘든 거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원부 온도가 매우 착한 편에 속하고요. 불트 5.0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듀얼램 10기가급도 지원하고요. 무선랜도 지원하고 뭐 빠지는 거 하나 없는 보드입니다. 앞에 말했다시피 전원부도 품질도 완전 탄탄하고요. 진짜 빠지는 거 없는 보드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구매하셔도 후회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가격대 다소 높습니다. 갓나이크 뭐 이거 다른 말 필요 없죠. 전원부 품질은 모든 제품을 포함해서 제일 좋습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이제 불투 같은 경우는 최신 이제 5.0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4.1을 지원하고요. 듀얼랜을 지원하는데 듀얼랜이 킬러 E2500 칩셋을 두 개를 박아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기가급 듀얼랜에 비교하면 최대 속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다 볼 수가 있죠. 뭐 무선 랜도 다 지원하고요. 다만 진짜 이 보드의 장점은 캐피스터도 좋은 걸 썼다 뭐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페이지도 조금 더 여유를 둬서 메모리 오버에도 약간 힘을 실어줬다 뭐 그 정도 차이. 이 전체적으로 지금 30만원대부터 가장 비싼 메인보드까지 Z390 메인보드의 품질을 대체적으로 다 비교해봤어요. 보셨으면 알겠지만 역시나 가격이 비쌀수록 이제 지금 제가 빨간색 칠해놓은 것일수록 좋은 제품이거든요. 빨간색 항목이 많아져요. 보시면 갓나이크가 요 빨간색 항목이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아수스 그 어로스 익스트림도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빨간색 항목 칠해진 게 많은 편이고요. 비싼 제품이 좋은 건 맞더라 라는 결론이 되겠네요. 근데 다만 이제 막시무스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비해서는 이제 나머지 두 제품 밑에 최상위 다른 타 회사의 최상위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다. 아수스가 좀 더 분발해야 돼요. 이제 브랜드 파워로 밀어붙일 때가 아니에요. 소비자들도 이런 세세한 그 보드 스펙을 확인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뭐 아수스라고 무조건 최고다 아수스 최고다 이런 식으로 안 보거든요. 특히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 요새는 아수스보다는 갓나이크가 최고지 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에이서스도 좀 정신 차리고 전원부 품질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기타 다른 부품들 품질도요. 가성비는 여전히 이제 에즈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즈락 보시면은 에즈락 울티메이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에즈락 타이치만 봐도 이제 빨간색 항목도 있고요. 컨트롤러 좋은 거 썼죠. 무려 이거 뭐 갓나이크나 아니면은 어록스 익스트림급에 쓰는 컨트롤러 썼어요. 캐피스터도 가장 품질 좋은 거 썼습니다. 탄탈 캐피스터를 빼고요. 예. 니치콘 12000급 썼고요. 더블러도 충분히 사용하고 12페이지 뭐 CPU에는 10페이지가 들어갔지만 가격에 비해서는 진짜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에 에즈락 거리는 거예요. 물론 에즈락이 여전히 인식이 안 좋긴 합니다. 초기 분량이 뭐 많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램슬롯 분량이 좀 많은 편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Z77이나 Z87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Z170부터 넘어오면서부터 에즈락도 제법 품질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MSI보다는 에즈락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급 사실 거면은 MSI 보드 이쁘다고 사지 마시고요. 조금 디자인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가격대 성능비를 따진다면은 에즈락 쪽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보드가 참 전세대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에즈락 보드가 에이 그래도 에즈락 보드보다는 이제 메이저 3, 4 보드를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가바이트 어러스 울트라라든지 아니면 어러스 마스터를 추천드려요. 전원부 페이지 진짜 빠방하고요. 12페이지로 보시면 컨트롤러도 좋은 거 썼습니다. 캐피시터도 평균적인 품질이 되는 거 썼고요. 모스펫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메이저 3, 4에 그래도 이름 있는 메인보드들을 사겠다 그러면 기가바이트 쪽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비추드리는 건 이제 아수스 솔직한 말로 포뮬러 끝까지는 저는 비추예요. 아 물론 아수스가 오버클럭 편 이상을 정말 많이 봐줘요. 세부 전압 조절도 많고 바이오스가 가장 잘 돼 있는 게 저는 아수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스 바이오스 거의 벤치마킹에서 따라한 게 에즈락이기도 하고요. 에즈락하고 아수스는 바이오스가 정말 보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버하기도 좋고 옵션도 많고. 다만 이 가격대 품질이 아니거든요 아수스는. 그래서 사실 이거 쓸 바에는 그냥 타이츠 쓰세요. 예. 아니면 기왕 살 거면 익스트림 끝까지 가세요. 물론 그래도 아수스의 감성을 느끼고 싶고 저렴한 게 쓰겠다면 히어로를 쓰시지 괜히 코드나 포뮬러 쓰시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갓나이크나 아니면 어러스 익스트림을 쓰세요. 진짜 전원부는 둘 다 최강이고요. 뭐 세부적인 이더넷 칩셋이나 뭐 메모리 오버 이슈 같은 게 조금 있긴 했지만 CPU 오버는 요 두 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끝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정도 가격대 오면은 뭐 하나 크게 떨어지는 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사도 제가 딱히 뭐라 그럴 건 없어요. 그 보드도 그냥 쓸만하지 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 보시면은 MSI 보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래도 기본은 하는 보드거든요. 30만원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제품을 사든 MSI 거를 제외하고는 저는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MSI는 갓나이크 빼고는 그냥 없는 제품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보드 사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추가 옵션들 있죠. 와이파이라든지 기가린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걸 보고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가격대 성능비를 따져서 이 기능 이 기능이 필요한데 이 보드가 좀 싸더라 하고 그렇게 고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오버클럭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제가 적어둔 전원부 페이지를 좀 더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램오버는 에즈락이 잘 됩니다. 예. 요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분의 녹화 시간이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차피 제가 떠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표만 보시고 고르셔도 되기 때문에 스키스키 하셔도 괜찮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크리스마스 날 방송이었고요. 크리스마스 날 방송한 저를 위해서라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컴전환 신성조였습니다. 바이바이.